배드민턴 경기는 정지하는 일이 거의 없이 상대로부터 타구된 셔틀콕을 따라 코트의 전후좌우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양발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풋워크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하고 정확한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풋워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보다 효율적인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없게 되겠죠? 셔틀이 낙하하는 지점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여 스트로크를 하고 다음 동작을 위해 움직여주느냐 하는 것이 배드민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입니다. 포핸드 전이는 기본적으로 오른발 하나, 기본 자세는 11자 자세거든요. 11자.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벌린 상태에서 11자 자세에서 오른쪽 다리를 좀 앞으로 내미세요. 한 반보 정도 내민 다음에 자세가 서서 가는 게 아니고 무릎을 낮춘 상태에서 빨리 코트 전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자세가 무릎을 낮춘 상태가 되거든요. 무릎을 낮추고 허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자세는 정면을 응시하면서 무릎을 낮춘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세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나갔을 때 상체가 숙여지면 안 돼요. 상체가 흔들리면 안 되고 상체는 쓴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공을 치는 방향하고 라켓 맞는 방향하고 발끝하고 이 뒷발끝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이게 방향으로 그렇죠. 예. 맨 마지막 발은 뒤꿈치부터 닿게 하세요. 발 닿을 때는 뒤꿈치부터 다시고 또 크게 가세요. 마지막 발은 크게 힘을 주신 다음에 발이 단과 동시에 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보세요. 셋. 아셨죠? 모든 풋워크에서 공격과 수비의 중심이 되는 홈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위치별 풋워크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포핸드 사이드 전위로 오는 셔틀콕을 포핸드 스트로크로 리시브하는 방법 중 3스텝 풋워크는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을 내딛으며 방향을 잡고 왼발, 오른발 순서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이때 마지막 오른발을 크게 착지함과 동시에 스윙하도록 해야 합니다. 포핸드 사이드 전위로 오는 풋워크 중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포핸드 전위 2스텝 풋워크는 준비 자세에서 왼발을 내딛으며 방향을 잡고 오른발을 크게 내딛고 착지와 동시에 스윙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풋워크 훈련이 익숙해진 숙련자들이 할 수 있는 포핸드 전이 3스텝 풋워크의 방법은 오른발로 방향을 잡아 내딛고 왼발, 오른발을 순간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인데 방향 전환과 스피드가 가장 빠른 풋워크 방법입니다. 백핸드 같은 건 주의할 사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백핸드다 보니까 당연히 엄지를 받치셔야 되겠죠. 시선은 항시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야 돼요. 정면을. 그래야지 공이 어디로 오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빨리 볼 거 아니에요. 공 스피드는 빠른데. 아셨죠? 백핸드 사이드 전위로 오는 셔틀콕을 백핸드로 스트로크하는 풋워크는 준비 자세에서 왼발을 가볍게 내딛으며 방향을 잡은 후 오른발을 크게 내딛으며 착지와 동시에 스윙을 하는 방법입니다.
후위, 오른쪽 후위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때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때리고, 하나, 둘, 셋. 때린 다음에 왼발이 먼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왼발 떨어지면 이 발로 탁 차고 들어오세요. 셋. 그렇죠. 왼발로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때리고,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왼발로. 내가 스매싱이나 클리어를 쳤으면 뒤로 지금 나간 상태겠죠. 네. 그러면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운데로 빨리 들어가야지 상대가 앞이나 사이드에 쳤을 때 빨리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려면 하나, 둘, 셋. 들어오는 이 후톡이 돼야 되는 거죠. 빨리 이 폼 포지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려면 왼발로 차고 들어오는 거죠. 포핸드 후위로 오는 셔틀콕을 포핸드로 스트로크할 때 사용하는 풋워크는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을 뒤로 크게 내딛고 왼발 오른발을 교차하여 내딛은 후 끝으로 오른발을 내딛는 동시에 점프하며 스윙하는 방법입니다. 스윙 후에는 왼발로 착지함과 동시에 밀듯이 홈 포지션으로 돌아와 줍니다. 포핸드 후위 왼쪽의 경우 상대가 친 셔틀콕이 백핸드 후위로 오더라도 클리어와 같이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 긴 스트로크로 공격을 했을 경우에 백핸드가 아닌 포핸드로 응수할 수 있는 풋워크의 방법입니다. 포핸드 후위의 풋워크 방법과 동일한 스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사이드로 오는 볼은 거의 상대가 스매싱을 때린 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춰주세요. 무릎을 낮춰준 상태에서 마지막 발 동작에서는 발 뒤꿈치가 닿고 크게 집은 상태에서 전위를 보고 계셔야죠. 무릎으로 지탱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몸의 무게를 지탱을 해줬으면 다시 홈 포지션으로 빨리 들어가려면 오른쪽 무릎으로 힘을 줘서 튕겨나와야죠. 아셨어요? 좌우 사이드 또는 아래로 오는 셔틀콕을 스트로크할 때의 풋워크 중 오른쪽 사이드의 경우는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로 방향을 잡고 왼발 오른발을 거의 동시에 움직여주는 방법입니다. 왼쪽 사이드의 경우는 상체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왼발로 방향을 잡고 오른발을 크게 내리두며 착지와 동시에 스윙을 하는 방법인데요. 사이드 풋워크의 경우 셔틀콕을 칠 때 발끝은 항상 셔틀콕을 향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점프 스매시를 할 때 포핸드 사이드 방향의 경우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을 크게 벌려 내딛고 동시에 점프하여 스윙하는 방법입니다. 스윙 후에는 두 발을 동시에 착지하도록 해줍니다. 백핸드 사이드 방향의 경우 왼발을 크게 내딛으며 몸의 중심을 왼쪽에 두고 점프하여 스윙을 하는데 이때도 두 발은 동시에 착지를 해줍니다. 납조끼를 입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납조끼하고 이제 스쿼시 라켓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 라켓은 좀 무겁고요. 아니면 스쿼시 라켓이나 그냥 배드민턴 라켓에 커버를 씌워가지고 좀 라켓을 좀 무겁게 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후턱을 한 다음에 공을 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라켓이 가벼우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스윙 스피드가 빨리 나오죠. 그러니까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오셔서 하는 게 뭐냐, 한 게 맞지? 들어와! 하고 바로 들어가서 이제 공 치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부상도 많고 그러는데 보통 한 기본이 배우고 그러려면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배우셔야죠. 처음에 좀 힘들고 지겹고 그러시더라도 기초적인 기본기를 제대로 배워놔야지 나중에 난이도 높은 기술을 배울 때 쉽게 터득할 수가 있는 거죠.